안녕하십니까. 대한태권도협회 도장 생활정책자문위원장 이지성입니다. 도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태권도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도장의 발전을 꾀하고 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곳이 있어 제가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듣고 함께 생각하며 우리도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태권도 4차 산업을 강력히 주장하고 계신 최진구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구 대표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여태껏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도 방향을 잡아가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도 진행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찾아가서 집 앞에서 아이들과 수련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태권도장을 운영해야 할까요? 사회는 이제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권도장도 디지털화가 되어야 합니다. ICT와 접목되어진 태권도장 운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I 어색하시죠? VR, AR 태권도화 맞을까요? 이제 이런 학문들 또 이런 장벽이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태권도장으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와 풀어가 보시죠. 자,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태권도 발전을 꾀하고 있는 심재환 관장님 도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권도장 심재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의 환경은 시대의 이 빠름 그리고 속도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유튜브는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좀 대중화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먼저 제작을 하면서 활용을 했던 저희 도장의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조금 더 정보 공유를 함께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유튜브가 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우리 도장의 환경, 수련의 환경, 교육의 환경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 이전과 지금의 다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많은 분들이 아, 이 도장은 수련의 환경이 이래. 그래서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태권도의 그러한 가치를 알고서 오시기 때문에 아마 입학률 내지는 상담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가치인데, 우리는 도장에서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고 있지만, 태권도 관심 부모님들, 어른들은 과연 우리 도장에 이 태권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수련의 영상을 보는 순간, 우리 도장의 퀄리티, 수련의 질, 실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이 브랜드 가치가 아주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경쟁력 강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나 보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PR을 하게 되죠. 태권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제공을 하게 되면 수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도장에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핵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원님들이 바쁘다는 겁니다. 바빠서 이런 걸 제작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컨텐츠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장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보면
보여줄 것, 이거를 노출을 시킬 게 과연 얼만큼 있는가를 우리는 과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되고 절제 돼 있지 않고 차별화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두 번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접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다양화시켜서 좀 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올려주고 또 새로운 것을 훈련하는 이런 부분들을 노출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질 텐데 과연 그게 쉽냐?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요소이기는 하나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속도감 있는 이 환경에 우리가 최소한 앞서가지는 못해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뭘 유튜브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도장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는 대한태권도협회 10원단 부단장 박동영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부감독 박동영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를 한 13년 정도 꾸준히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이 속에 많은 제 기술 노하우 그리고 지도 노하우들을 담고 그리고 태권도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담으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가는 그런 일들을 해오다가 한 딱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또 잠시 멈췄다가 근래 한 4년, 5년 정도 사이에 급격하게 그 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4년, 5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이게 끝났다?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도 2020년 작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인원의 변동이 없다가 지금 한 6개월, 7개월 만에 한 2배 이상 인원이 증가했고요. 저를 알리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한다. 예, 먼 미래에는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가능할 거고요. 너무 수익 창출에만 포커스가 될 게 아니라 나를 알린다, 그리고 나를 더 가공한다, 기획력을 더 증가시킨다, 그리고 나의 달란트를 살린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1기와 2기 두 기술을 거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크리에이터 교육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변을 충분히 둘러보시고 여러분들도 구글의 팀장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유튜브 시장의 그런마 단계라고. 이미 시장은 무궁무진하니까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도장 관장님들께서는 태권도의 문화가 변하고 있고 태권도의 도장의 운영이 변하고 있으며 지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태권도 문화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